갑니다. 3, 2, 1. 미미미 낙점. 공개. 갑니다. Let's get it, man. 아, 오케이. 이게 뭐야? 급하시 터져버렸지 뭐야? 야, 숨길 수 없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와, 거의 발표를 위해서 대학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와, 이게 뭐람?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 아, 실버 버튼이 코앞이지 뭐야. 아, 미쳤고요. 오늘은 썸네일도 있다시피 학점 공개를 합니다. 드디어 아무한테도 안 맞아요. 친구들한테도 제 학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유포가 될까봐 자신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적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거 어그로가 아니라 학점은 여러분 10분에 공개합시다. 10시 10분에 텐텐으로 가자. 학점 일단은 평균 4점. 아, 이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분에 바로 공개할게요. 10분에 바로 공개합니다. 아, 진짜 좋지 않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가 전공 이렇게 어려운, 제가 작년에 전공 하나 들었는데, 올해 전공을 4개를 플렉스 했는데, 아, 쉽지 않아. 아, 진짜로. 안 기무띠라니, 얘들아. 좀. 작년까지 제가 4.4입니다. 그 영상 보고 왔습니까? 그 강의실에서 학점 공개한 영상. 작년까지, 4.5, 계절학기 4, 4.3으로 요거 평균 4.40입니다. 현재 상황. 근데 2학년 1학기 때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분에, 5분 뒤에 공개할게요. 아, 쉽지 않습니다. 그 여섯 과목이고 네 과목이 전공에 두 과목. 아, 많은 분들 확실히 구독자니까 벌써 아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는 막 진짜 카메라를 계속 움직이면서 막 교실을 움직이면서 발표해야 돼 이러다 여러분들. 아, 발표 컨텐츠 자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자 4분 뒤에 학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학점 롯데 쇼핑. 야 잠깐 위에 밑 저 그만 봐. 어? 공부할 때 딴짓 하는 거랑 똑같이 집중을 하란 말이야 나한테. 잘해야겠다. 나한테 집중을 좀 해줘. 보지 말고! 어? 아! 오케이. 뇌가 섹시, 내 생남이고요. 아하. 실제 키 몇이냐고? 이 법학한 근처에서 봤는데 민호 키 160cm잖아. 제이팍이야? 태양이야? 70은 넘어. 은근 잘생겼다고. 고맙다. 그런 말 듣고 감사드리고요. 자, 2분 뒤에 학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약간 빨개요, 지금. 아, 냉방병 걸려가지고 약간 지금 기생충인데. 제가요, 두 공개 있거든요. 기생충 브이로그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알 거야. 킥킹이 나올걸? 기생충 보는 사람들 킥킹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파괴트 공개 있거든요. 똑같죠, 똑같죠? 맞잖아. 브이로그가 이제, 아, 브이로그 아니라 보조개가. 정말 왜 한쪽이 없지? 이제 엄마는 두 개인데? 자, 1분 남았습니다. 400분이. 일단은. 아, 여러분들, 이게 구독자분들 많으니까. 이게 시청자 두 배로 뜨는데 400분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도 좋아해서 떡상한 기분 어때요? 지랄버. 기분 좋죠. 너무 좋고. 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침착 좀 하자. 10분에 바로 공개할게요. 10분에. 지금 10분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공개해요? 아, 공개해? 아, 500명 찍고 공개할까? 555명 찍고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5555명 어때? 작작해요. 알겠다. 영어는 알겠다. 빨리 해뉴? 빨리 해뉴. 자, 이거부터 편집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민민민우. 고려대학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의 2학년 1학기 학점을. 야, 예전 텐션 돌아온다. 지금 공개합니다. 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치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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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 치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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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치똥 똥똥 치똥 똥 공개 공개할게. 똥똥 치똥 똥 치똥 가볼까요? Let's Google! 유튜브는 구글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 제2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검색 엔진! 아 잠깐만! 야 실버버튼 빼고! 야 마음 들떴어! 야 들떠가지고 실버버튼 빼고! 아 이거 쳐봐! 이거 왜... 야 이거 왜 안 지워지냐 근데 기록이? 빨리 좀 지워자. 뭐야! 아니 나무 이렇게 밀밀밀 이거 안 쳐봤어! 자... 부들부들? 엔더벨은? 갈게요 여러분들. 자, 저희는 성적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요 화면까지 왔어요. 학번은?
2018? 1558입니다. 18학번이고 155는 행정학과. 18은 70명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그 한국인 정원일 텐데. 아, 침착해 얘들아. 암호는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갑니다. 3, 2, 1. 미미미 낙점. 고개. 갑니다. 자, 공개 공개. 최종 평점은 4.17점입니다. 개새끼야. 아. 자, 이거 좀 볼게요. 교양 과목 두 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국어 의사소통과 리더십. 솔직히 얘기하면 양악하러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듣고요. 제 영상 중에 그 자기소개 발표가 있어요. 한 2분 15초 정도. 2분 15초 정도 자기소개 발표가 있어요. 그 발표도 잘했고 거의 매주마다 과제가 있었습니다. 중간기말도 없었기 때문에 뭐 결국 A+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뚠뚜루뚠뚠. 요거 할 말 많다. 민민민우 최고 조회수 갱신한 요 영상의 주인공인 수업입니다. 와. 근데 성적이 A입니다. 중간고사 점수가 좀 부족했다. 제가 사실은 발표를 중간고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A로 마무리 지었고요. 뿌리 좀 힘들어. 뿌리 힘듭니다. 하지만 조회수 뽑아서 괜찮죠? 조회수 뽑아서 뭐 A든 B든 C든 괜찮죠? 뭐였고요. 아, 정책학에 굉장히 저명하시다고 하네요. 김두래 교수님의 정책학 수업 A입니다. 요거 발표가 아직 안 올라갔어요. 제가 전공 발표는 아직도 발표를 하나도 안 올렸죠. 콥과 로스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모델 중 동원형으로 분석한 일회용 컵 규제 정책의 실패. 자, 요게 주제예요. 자, 요거 방금 이해하신 분. 콥과 로스라는 행정학자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이론 중 동원형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우리나라 일회용 컵 규제 정책의 실패.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공 발표니까 지금 스타벅스 가면은 테이크아웃 하시는 거 물어보잖아. 안에서 먹겠다고 하면은 머그컵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정책화된 게 아니라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인정? 인정? 과연 그러한 정책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의제화 되었는지를 갖다가 분석한 것이 바로 이 수업의 제 발표였다. 흥미로워, 안 흥미로워? 괜찮잖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 스포가 될 수 있고 구독자가 빠져요. 아주 기가 막힌 유튜버 아니야? 재밌게 만들어버리잖아. 자, 다음 수업. 삐뿌리입니다. 김태일 교수님이 예산과 관련한 싱크탱크에 속해 있는 분이시고요. 아,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행정학과에 행시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선후배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바이다이 뜨는 게 쉽지 않았어요. 100점 만점 최고점이 70점, 평균이 40점이야. 이야, 굉장히 빡셌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해봐야죠. 마지막 수업은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절대 그럴 수 없어. 현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공약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표출하신 게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이거 뭐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좀 드릴게요. 교수님의 의견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정치 유튜버나 이슈 유튜버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요. 유튜브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 것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두 개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때 뭐 배웁니까? 질적 연구 방법에 가장 국내에서 또 특화되셨다고 하는 윤견수 교수님의 행정사례 분석 영광입니다. 영어 발표 했겠어? 안 했겠어? 했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바로 플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내 참여 관찰을 통해 분석한 스타벅스 이용자들의 행동 분석! 궁금해, 안 궁금해? 다음. 오,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이제 정부 3.0 이런 말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 행정에 어떻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쭉 설명이었습니다.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또 노출하면 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구나.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보 관리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려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모색하죠. 뭐 이런 느낌. 대학생분들 보시면은 공감대도 많이 되실 거고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고 동공과 교양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4.17 이렇게 해서 평균이 이제 한 4.25나 4.3 2학년 1학기까지 평균에서 이렇게 좀 유지할 것 같고요. 상황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너무 공부량이 좀 부족해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